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의미하는 여러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human, 아주 익숙하죠? 그럼 그 정의는 뭐죠? 식물, 원숭이 등 동물이 아닌 두 발로 선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human에는 인간이라는 그 본래 뜻 외에 인간적 모습을 지닌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man, a man, 이게 아닙니다. 그냥 man이에요. 관사 없는데 이 표현도 인간, 인류를 의미하지만 요즘에는 점점점 안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느낌 오십니까? 남성이라는 말로 성차별적 개념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mankind라는 말도 역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시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있긴 하죠. 역시 남성이라는 말로 성차별적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humankind는 어떤가요? 이상 없겠죠. humankind란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주 원시 부족이다, 아주 희한한 풍습 갖고 있고 거의 진화되기 전 상태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휴먼카인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휴먼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먼 레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레이스가 우리가 아는 인종 그런 의미지만 인간 인종, 그래서 humankind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humanity란 말이 있는데요. The human race입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적인 모습, 인간성이다, 그러한 명사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의미할 때 human beings,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럴 때는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human beings 하는데요. being이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people도 인간을 의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단 더는 아닙니다. 더는 빼야 됩니다. the people 하면 그 지정된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것들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Can we clone humans in the future? 미래에 우리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나요? humans. The advent of agriculture was a watershed moment for the human race. Human race 할 땐 더를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더와 함께 쓰거든요. 그러면 농업의 advent, 이 표현은 the advent of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뭐의 도래 이렇게 되는데요. 농업의 도래, 즉 농업이 온 거죠.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watershed한 순간이었다. 분수령의 순간이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해서 인류가 크게 발전하는 기점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요. I would happily sacrifice my existence for the sake of humankind. humankind는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for the sake of,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행복하게 나의 존재를 sacrifice, 희생하겠다. 그 다음 문장은요. It is the best invention in the history of humanity. 다 우리말로의 해석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발명이었다, 발명품이었다가 될 수 있겠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돼 있는데 humanity의 경우도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humanities 해서 복수형이 보이면 인류들? 이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의미할 때 humanitie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게 됩니다. 그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people want to be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이럴 때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인간을 의미하죠. 대우를 받길 원하죠. respect, 존중과 인간성으로, 즉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대우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다가 끝에 humanity니까 인류, 이건 이상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We are dealing with unpredictable human beings. human beings, 그냥 인간이죠. 그러면 unpredictable하다, 예측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주변에 보면 도저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느낌이 unpredictable, 예측 불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익숙한 people을 한 번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People have five basic senses. 사람들은, 즉 인간은 다섯 개 기본 감각이 있다, 오감이 있다. 이러한 느낌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간을 의미하는 모든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다뤄봤고요. 우리말 해석상은 부가 없죠. 영어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다 이렇게 호환돼도 지장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이러한 의미를 지닌 human, humane, humanitarian
이 세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